있고 디지털 기록관리, 아날로그 기록관리 두 가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 가지 보여드리면은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핵심 노하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을 관리하지 주간으로 시간을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뭐 플래너나 다이어리 여러 가지 쓰시잖아요. 근데 여기 뭐 원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다들 바쁘잖아요 시간이. 근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걸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꼭 플랜 클린 플래너나 뭐 3P 파인도 아니더라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 지면에서 봐야지 여러 가지들을 한눈에서 처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은 시간대별로 하는 걸 다 적습니다. 네.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너의 시간을 알라라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시간을 다 쓰다 보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나오겠죠. 뭐 하는데 몇 시간 걸렸고 뭐 하는데 몇 시간 걸렸고. 네. 제가 이런 강의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 10년 동안 배달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를 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도 있었는데 제 꿈은 강사가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달을 하면서도 출근 시간 전에 퇴근 이후에 끊임없이 책을 읽고 강의를 찾아다니다가 지금 프로 강사가 됐어요. 네, 이런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네이버에 박형근 강사 쓰시면 나오거든요. 서울에서 강의를 하다가 지금 대구에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